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해석되세요? 해석되십니까? 자, 우리가 집회를 오겠다고 올라오는 버스 안의 광경입니다. 서울에 들어오는 버스 안의 광경이에요. 미쳤다. 우리 동주민들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 미쳤다. 경찰들이 올라와서 검문 검색을 하는 장면이에요. 헐. 자, 미쳤네. 우리가 완전 공안인이에요. 그렇게 언론에서 구분하고 매도하고 좌파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우리를 버스.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매도하다니. 아니, 민노총 버스에. 그런데 검문을 해야지. 요거 한마디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지랄이에요?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하세요, 경찰들. 멀쩡한 민초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구나! 맞습니다. 라고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집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 발로, 내 나라, 내 땅에서 집회를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지랄이에요! 맞습니다. 민노총 어떻게 집회했어요? 민노총들이 지금 서울로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버스에 우리 공화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민노총은 검문해야지. 똑같이 잣대를 가지고 해야겠죠? 미쳤어.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불법 무기를 언론에서 탄압하고 우리 공화당을 누구다, 죽창 같은 거 어쩐다 이러면서 폭력적이다. 박원순 시장 때부터 우리 청막 당사할 때부터 많이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우리가 조선인민민주주의의 인민입니까? 보통이 왜 그래?